힐링의 수, 무등산 진수원지, 편백과 참나무수. 광주 제일수원지는 증심사 버스 종점의 건너편 무등산 자락에 위치합니다. 제일수원지는 일본인들이 1917년에 착공하여 3년여의 공사 끝에 1920년에 완공하였습니다. 준공 당시 하루 800톤의 식수를 공급하는 수원지였으나 1971년부터 화순의 동복호에서 물을 끌어오면서부터 식수원 기능이 폐기되었습니다. 제일수원지 일대는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수원 보호와 경관 유지를 위해서 삼나무와 편백을 식재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시민들의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제일수원지는 광주 최초의 수원지라는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2013년 봄부터 이곳이 무등산 국립공원 두꺼비의 최대 산란지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제일수원지 편백과 삼나무숲이 무등산 조사지 중에서 피톤치드와 음이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